안녕하세요. 맞춤맘 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개발선인장을 어떤 화분에 심으면 잘 키울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12월에 사온 건데, 분갈이 좀 하려고요. 이거는 조금 낮은 화분입니다. 초보분들은 좀 낮은 화분에 심어주면 좋답니다. 여기 위에는 이렇게 입구는 좀 넓고요. 밑에는 조금 좁게 돼 있고, 여기 통기성도 좀잘 되게 하는 여기 밑에 구멍도 있지요. 요런 데다가 심어주면 참 좋답니다. 요거는 큰 개발 선인장인데요. 이게 입구가 조금 넓지요. 넓고, 요게 밑에 통기성 좋은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요런 게좀 있으면 좋답니다. 옆에는 나무가 좀큰 나무인데 화분이 이거 V자 식으로 좀된 거예요. 요런 게물 빠짐이 좋고 정말 좋답니다. 이렇게 여기 목기린 선인장에 개발 선인장을 접목한 건데요.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크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좀큰거 심을 때는 이게 V자 형식으로 된 입구는 넓고요. 이렇게 V자 형식으로 된 화분을 강추 드립니다. 좀큰거 심을 때는요. 이것은 하얀 꽃이 피는 개발 선인장입니다. 꽃이 지고 바로 이제 보일러실에 두었거든요. 이 화분도 넓고 낮은 화분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통풍이 잘 돼요. 여기 보세요. 제 손으로 해도 한 뼘도 안 되는 높이입니다. 요런 화분에 이렇게 심어두면 썩을 염려도 없고 통풍이 잘 되어서 너무 좋답니다. 초보분들은 요런 이제 입구가 좁은 화분은 절대로 심지 마세요. 저는 이 화분이 있어서 통기성 좋게 심었답니다. 앞 영상에 원종 개발 선인장 키우기 분갈이 하는 거 있거든요. 참고 바랍니다. 이거 지금 개발 선인장 삽목한 겁니다. 이제 뿌리를 한번 뽑아 볼게요. 개발 선인장도 줄기가 튼튼한 거를 삽목을 해야 잘 되더라고요. 얘들은 앞전에 굉장히 말라 있어 가지고 아직도 좀 말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뽑아 볼게요. 우리가 하나는 났어요. 뿌리가 하나는 뿌리가 생겼네요. 그리고 하나 얘는 아직 좀 말라가지고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얘는 말라 있고 다시 묻어두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건강한 애인데 얘가 떨어져서 이렇게 제가 삽목을 했는데 한번 볼게요. 얘도 뿌리가 생겼어요. 뿌리가 생겼고, 그다음에 얘도 한번 뽑아 볼게요. 얘도 여기 뿌리가 생겼어요. 위에 여기서 뿌리가 생겼어요. 얘는 아직 뿌리가 안 생겼어요. 얘는 좀 말라 있어요. 말라 있네. 말라 있어서 여기를 또 따서 이렇게 너무 양이 많으면 이게 삽목이 잘안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답니다. 그리고 얘도 삽목이 잘 되었어요. 얘는 줄기가 싱싱하네요.
싱싱하고, 얘도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얘는 개발줄기 얘가 우리 집에 있던 건데 얘가 부러져 가지고 제가 심어 놨는데 이렇게 뿌리가 생겼어요. 뿌리가 생겼죠. 얘도 뿌리가 생겼어요. 뿌리가 생겼고. 얘도 뿌리가 생겼어요. 또 싱싱한 거. 얘는 이제 뿌리가 생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얘도 뿌리가 생겼어요. 조금 덜 생긴 거는 덜 생기고, 뿌리가 또잘 생성되는 애들은 또잘 생성이 되었네요.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을 이렇게 삽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갈이 합니다. 요거 이제 지지대가 있는데, 지지대를 요거 빼주고요. 요 지지대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세워두니까 개발선 인장이 넘어지지 않고 정말 좋아요. 이렇게 이제 뽑아서 흙을 다 털어줍니다. 화분이 좀 작았어요. 작아서 막 개발이 막 넘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완전히 다 털어줍니다. 화분에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굵은 마사를 바닥에 깔았어요. 이제 심어줄 겁니다. 배합토를 조금 먼저 넣고 심어줍니다. 요 배합토는 제가 앞 영상에 원종 개발 분갈이 할때그 배합토랑 똑같이 했어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링크 걸어둘게요. 이렇게 해서 개발을 심어줍니다. 이게 한 손으로 잡고 하기가 불편하니까 아까 지지대 있던 거 요거를 같이 끼워서 할 겁니다. 지지대가 정말 좋더라고요. 딱 각이 딱 짜여져가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끼워서 하니까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잘서 있죠. 이렇게 해서 배합토를 이제 좀 넣어 주고요. 겨울에 이거 분갈이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온도를 잘 맞춰주면 괜찮아요. 15도에서 20도로 맞춰주고 통풍도 잘 되게 하고요. 햇볕이 좋은 창가에 이렇게 두고 키우시면 좋답니다. 저는 저녁 때물 스프레이를 잘 해준답니다. 개발선 인장들은 밤에 기공을 열어서 산소를 내주고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데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저 개발선인장을 자꾸 또 사고 싶어져요. 그래서 또 하나 사가지고 왔답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분갈이를 이렇게 해주고요. 너무 예쁜 개발선인장입니다. 다 심고 이제 굵은 마사도를 또 위에 깔아주면 지지대 역할도 하고 물줄때 이렇게 흙이 푹푹 파이지도 않고 좋아요. 여기 지난번에 제가 삽목한다고 자른 건데
벌써 세 줄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아우, 기특해요. 아우, 세상에. 여기는 이제 화분이 조금 넓은 건데요. 저번에 삽목한 거 뿌리가 나오면 또 여기 옆에다가 예, 또 심어 줄 겁니다. 예, 또 개발꽃을 풍성하게 보려면 또 많이 심어 주면 좋지요. 그리고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개발 삽목한 게 예, 뿌리가 많이 생성이 되어서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렇게 심어 주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뿌리가 의외로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네,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